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메인보드는 여전히 MSI Pro A620M2 버전으로 쓰고 있는데 CPU를 7900을 장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커뮤니티에 오늘 아침에 적당히 글을 이미 소개 글로 작성해서 소개한 글이 있는데 그걸 이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7900 환경에서 되게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무슨 의미냐면은 일단 제가 제 영상을 1, 2분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800X3D에서 발생했던 메모리 삼성 특히 삼성 메모리 부팅 호환성 뭐 이런 관련된 뭔가 불편하게 발생했던 이슈들이 지금 이 7900을 장착하고 나서 싹 사라졌어요. 되게 잘 됩니다. 참 신기해요, 저도. 저도 신기한데, VKC 쪽이랑은 뭔가 아직도 뭔가 바이오스 개선이 더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살펴보면요. 일단 삼성 메모리 4800짜리 두개 꽂아놨는데, 보시면 지금 제가 시네벤치를 돌렸죠. 시네벤치를 아침에 돌리고 출근했다가, 이제 지금, 퇴근하고 애 재우고 지금 영상 찍는 겁니다. 제가 싱글을 30분을 돌려놨는데요. 왜 싱글을 돌렸냐면 굳이 지금 싱글로 돌린 거 지금 온도 보여드리려고 돌린 거예요. 점수 보여드리려고 돌린 게 아니라 온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CPU 쪽 온도, CPU 코어 온도 쪽 보세요. 최대 온도만 볼게요. 지금 현재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 온도가 65.3도. 코어 온도들 한번 보세요, 쭉. 코어 온도들이 이렇게 됐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쿨러는 Z06D 쿨러를 쓰고 있습니다. 듀얼 타워 공랭 쿨러고요. 제가 싱글로 돌린 이유는 뭐냐면 이따 멀티 돌리는 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싱글의 온도가 더 높아요, 이거. 이게 지금 최대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게. 65도 정도가 최대 온도, 몇 코어들은 아예 50대에서 놀아요. 보시다시피. 요두개 제외하고. 그쵸? 또 특이사항 중 하나가 얘가 전원부 쪽 온도로 추정이 되는데, 전원부 쪽 온도가 CPU 온도랑 비슷하게 63도까지 올라가는 모양새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800X3D에서 돌렸을 때에 비해서 좀 이것도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뭐 사용하는데 실사용 가능하겠다 싶을 정도의 낮은 온도입니다.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7800X3D 얘가 73도, 4도까지 올라가요. 방열판이 없어서 전원부 쪽 방열판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온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전원부에 영향을 크게 안 주고 있습니다. 사용 전력은 88W 정도 쓰고요. 88에서 제한이 걸려 있어요. 지금 PPT가. PPT 제한이 걸려 있어서 이 이상 끌어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패키지 전력 소모는 90W 정도 되고, 뭐 EDC, TDC는 뭐 돌리는 것에 따라 살짝 달라지긴 하지만 이 정도 세팅이 되네요. 이걸 제가 멀티 한번 돌려볼게요. 온도 보실게요. 온도. 잠깐만요. 한 바퀴. 여기 온도 보세요. 멀티 온도, 지금 멀티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순정 상태보다 순정이란다. 싱글 상태보다 멀티 온도가 훨씬 낮죠. 멀티 이거 30분 돌려봐야 제가 30분 돌린 거보다 온도가 낮게 나올 거예요. 돌릴 때 전원부 온도는 54.5도 정도. 지속 발열되면 얘가 좀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래 봐야 최대 63도 정도 지금. 제 생각에는 7900 보시면 점수도 25,000점 잘 나오는 편입니다. 한번 구글에 시네벤치 R3 7900 점수 한번 찾아보세요.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게. 그 여기까지는 이제 뭐 장점을 제가 좀 나열을 했다면 뭐
적어볼까? 장점을 예전에는 제가 단점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장점이 이제 아, 물론 이제 뭐 오버클럭 할때 부팅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7800X3D에서 아예 인식이 안 됐던 그런 버그가 있어가지고 제가 2부에서 소개해드렸는데 그거 관련된 이슈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신기하게 되게 잘 됩니다.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성능 잘 나오고 참고로 이 A 보드는 CPU 오버클럭이 안 들어가는 보드인 거 아시죠? 순정 상태에서 25,000점 되게 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멀티용이죠. 멀티 작업, 작업용이죠. 작업용 CPU고, 게이밍 하실 거면은 아무래도 이 CPU보다는 뭐 V캐시 쪽 가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인텔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CPU랑 메인보드까지 좀 가성비 조합이 될것 같다. 사무용 가성비가 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고요. 멀티 50대, 싱글 60대. 그리고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 상대적이라는 거는 7800X3D를 쓸 때에 비해 다른 보드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해당 보드에서 7800X3D를 조합했을 때보다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다른 보드들 뭐 전원부에 방열판 있는 보드들하고 비교하면 하는 게 아니라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런 게더 좋습니다. 근데 얘가 더 싸잖아요. 가격 저렴. 단점이 있어. 단점이 없진 않습니다. 제가 일단 하나 장점 하나죠. CPU 이 CPU 관련 설정을 만질 필요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 이 A 보드가 CPU 오버클럭이 안 되는 보드에도 불구하고 옵션적으로 뭐 전력 제한이라거나 온도 제한이라거나 이런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PPT도 바꿀 수 있고요. 이 PPT가 더 올라가진 않아요. 88보다 더 올라가진 않은데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온도 이렇게 나오고 88W 제한 걸려 있긴 하지만 온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온도 줄일 필요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 CPU 안 건드려도 됩니다. 건드린다고 뭐 성능이 올라갈 수 있는 트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A 보드에서는 제가 볼때 어떤 뭐 뭔가 편의성을 위해서 CPU를 만질 필요가 거의 없는 정도, 정말 없는 정도 수준. 단점이 있어요. 오히려 만지면 여기서 성능 오히려 만지면 성능적으로 네거티브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램 오버클럭이 단점이에요. 램 오버클럭이 되는 보드입니다. 이 보드는 램 오버클럭이 되는 보드인데 돼요. 6000까지 됐어요. 삼성 램 기준 6000원까지라는 거는 2부 때 제가 세팅 올린 거 있어요. 세팅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버클럭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는데. 지금 4800이죠. 오버클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클럭을 올리면요. 제가 6000 오버클럭 세팅을 하고 나서 시네벤치를 돌렸는데, 점수가 떨어졌어요.
보통 램 오버클럭은 시네벤치 점수에 크게 영향을 안 주거든요. 아주 미세한 정도 밖에 영향을 안 주는데, 램 오버클럭 하고 나서 뭐 그냥 한번 돌려봤는데, 점수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떨어졌느냐? 23xxx 포인트 정도? 지금 25,000대에서 23,000대로 떨어집니다. 2,000이나 떨어졌어요. 거의 한10% 가까이, 10% 조금 안 되게 성능이 떨어진 모양새가 나오는데, 이게 뭐가 원인일까? 이거를 수정할 수 있을까? 램 오버클럭을 적용한 상태에서 수정할 수 있을까라고 열심히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저거 테스트 해봤어요. 어떤 옵션의 문제일까 하고 옵션도 빼보고, 타이밍도 바꿔보고, 타이밍도 충분히 풀어서 해보고, 전압도 1.1V로 해보고, 타이밍도 풀어보고, 뭐 클럭 옵션들, 뭐 각종 램 오버클럭 관련 옵션도 조정해보고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결국에 점수에 영향을 주는 거는 단 하나. 클럭입니다. 클럭 바꾸면은 이제 점수에 영향을 줘요. 클럭 바꾸면. 왜 그럴까 하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제한된 PPT, 이 메인보드가 쓸수 있는 어떤 제한적인 CPU 전력 중에 이 메모리가 빨라지면서 CPU가 일을 좀더 빨리 시키게 되면 그만큼 뭔가 전력을 더 갖다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른 분들 조언도 들어봤고. 사실 클럭이 빨라져도 타이밍이 느려지면 메모리에서 뭔가 데이터 처리하는 속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빨라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 클럭을 올릴 때램 전압도 다 순정 상태로 놓고 해봤는데 순정 상태로 놓고 뭐 클럭만 조금 올리면은 올리는 대로 성능이 떨어집니다. 예, 한5600 정도 넣으면요, 24,000xx 포인트 이렇게 되고요. 6000에서 23,000xx BTS 이렇게 성능 하락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간격이 왜 다르지? 성능 하락이 클럭을 조정하면 발생합니다. 램타 다 풀고요. 순정 상태에서도 해도 이렇게 나와요. 5600에 JEDEC 표준이 46, 46, 46이죠. 그 46, 46, 46을 넣고 했는데 24,000대가 나왔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쩔 수 없다면, 클럭을 높이지 말고 쓰는 건 어떨까? 왜냐면, 램 오버클럭을 게임을 하는 분, 게임 유저면 이제 내가 하는 게임이 램 오버클럭에 영향이 있냐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배틀그라운드를 한다. 내가 이 CPU로 배틀그라운드도 할 거야. 그러면 램 오버클럭 하셔가지고 배틀그라운드 프레임 나오는 거랑 아니면은 그램 오버클럭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틀그라운드 프레임 나오는 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실제로 해 보세요. 저도 몰라요. CPU 성능이 떨어지는 게 이제 뭐 게이밍 성능에까지 영향을 줄까 안 줄까, 혹은 뭐 게임을 돌릴 때뭐 전력 소비량이 꼭 88W를 다 끌어다 쓰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게임 성능 자체에는 램 오버클럭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게임이 이두개 적용할 때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비교해보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교해보고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영향을 주는 게 클럭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이밍만 조여서 쓰는 건 어떨까? 뭐안 조여 쓰는 것보다 조여서 쓰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글쎄요. 제가 타이밍을 4800에서 조여보진 않았는데 아직. 해볼까? 이게 막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 이런 VSOC 전압이나 이런 게 높아지는 게 영향이 있을까
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걸 조여보진 않아서 한번 해볼게요. 말 나온 김에. 그 지금 VSOC 관련돼서 이슈가 하나 터졌어요.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 다루진 않을게요. 한번 VSOC를 1.3으로 놓고 해볼까? 이거에서 성능 저하 발생하면 뭐 VSOC 쪽 이슈가 맞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만약에 타이밍 조여가지고 CPU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러면 타이밍 조여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타이밍만 조여서. 상대적으로 부팅이 잘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전에 부팅할 때는 다시 시작하면은 뭔가가 계속 저기 LED 점등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파워를 껐다 한 번씩 켜줬어야 됐어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직 V캐시 쪽 모델하고 아직 좀더 바이오스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V캐시 모델을 이 보드에서. A보드라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바이오스랑 호환성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자, VSOC 전압 높은 값 들어갔고요. 정상적으로 치면은 25,000대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25,000대가 나오면 뭐 VSOC 전압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잘 나온다는 소리고, 25,000대가 안 나오면 범인은 얘다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네. VSOC SOC 전압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성능이 24,000대로 떨어졌죠. 램 오버클럭 적용을 하게 되면 VSOC 전압이 오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네. VSOC를 낮게 설정을 했을 때 클럭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만 한번 볼게요. 지금 VSOC 이슈 때문에 지금 권장 VSOC를 1.25V 내지 맥스 1.3V 이내로 쓰는 게 거의 이제 바이오스 패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드도 패치가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올라오지 않았더라도 이 VSOC를 1.3V 이상은 잘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1V부터 시도해 볼게요. 디폴트 상태에서 1.1이니까. 단순히 클럭만 올릴 겁니다. 램 전압 1.1V 쓰고요. 그리고 VDDP만 조금 높여볼게요. 일단 5600 한번 부팅해보고. 타이밍은 오토로 둬도 될 겁니다. 알아서 풀릴 거예요. 제 생각에 VSOC 1.1V에서 VDDP 0.95V 쓰는 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해본 거라서 이거는. 그 MSI 보드는 7900X를
꼈더라도 이제 램 오버클럭이 적용되면 트레이닝하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부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시머스 클리어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또노 시그널의 연속이. 이거는 그냥 제가 어차피 VSOC 이슈 때문에 램 오버클럭 영상을 다시 만들면서 다뤄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시 체크해서 올릴게요. 영상은 7900X, 7900 모델과의 조합을 살펴보는 영상이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어차피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지금 VSOC 전압이 낮은 상태에서, 과연, 어느 정도나 클럭을 올릴 수 있을지는 제가 어차피 테스트를 해야 돼요. VSOC 지금, 높게 안 쓰는 걸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따로 테스트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따로 테스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해볼게요. VSOC를 1.1V로 고정을 하고 램 전압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1.43까지 VDIO는 그냥 다시 오토로 두고요. VDD 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4800으로 그냥 할 거예요. 1대1만 유지하고 일단 이 전압으로 부팅 되는지 한번 보고요. 이거 왜 테스트 하냐면은 VSOC 1.1V로 타이밍을 조일 수 있는지 보려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과연 램 전압 1.43V가 VSOC 1.1V에서 인가가 되는지 그거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나? 다시 LED 점등, 디버그 LED가 또 점등됐어요. 아무래도 VSOC를 좀더 높은 값을 요구를 하나 봅니다. 램 전압을 인가할 때. 지금 불이 꺼졌습니다. 좀만 기다려 볼게요. 된다. 또 화면이 안 나오네요. 됐습니다. 아, 이거 오래 걸리네. 자, VSOC 1.1V 이내에서 1.43V의 VDD 전압과 VDD Q 전압 쓰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게 높은 클럭을 달성하려면 VDDP가 조금 높아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VDDP를 높일 때 VSOC도 같이 조금은 더 높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클럭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성능 저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온도가 낮다 보니까 쿨러가 되게 조용해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듀얼 타워 공랭 말고요. 이거 기본으로 7900이랑 같이 주는 쿨러가 레이스 프리즘 쿨러거든요. 제가 볼때 레이스 프리즘 쿨러로 충분합니다. 7900X를 지금 A보드에서 사용하는 것도 레이스 프리즘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싱글타워 정도 하나 달아주면 좋고요. 성능 잘 나오네요. 잘 나와요. 지금 저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좀 재밌어지네. 그러면요, 4800에서 타이밍 조금만 조여볼게요. 클럭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1.1V 상태에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제 영상 참고해서 오버클럭 합니다. 왜냐면 같은 램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 영상에도 보시면은 VSOC가 1.35V 정도 인가가 됐어요. 이때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봤어야 됐는데. 아무튼 타이밍을 참고하려고 지금 킨 거고요. 이게 아니고. 화면이 자꾸 잠깐 꺼졌다 들어오는 거는 그 캡처보드 문제입니다. 캡처보드에서 잠깐 시그널이 끊어져서. 자, 지금 6000클럭으로 오버클럭 했을 때 1.43V에서요. 1.43V에서 CL32를 썼는데 계산해 볼게요. 계산기를 쓰면 참 좋을 텐데. 6000, 1.43, 그 다음에 타이밍도 그 수학입니다. 수학 산수 4, 8, 20, 60, 18, 48, 810, 4, 6, 30, 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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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이 전압이 똑같으면요, 클럭에 비례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최저값 들어가는 거를 굳이 조일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4800으로 만들 건데 얘는 그대로 쓸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쓸 거고요. 얘도 그대로 쓸 거고 최저값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얘는 CL-2고요. 그다음에 12 12 11111. 얘는 다 읽을 겁니다. 이것도 최저값이라서. 이거 변환 작업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클럭으로 나누고 원래 전압도 비례해서 전압도 넣어줘야 되는데 저 전압은 같은 전압 쓸 거거든요. 전압은 같은 전압 쓸 거면은 그냥 나누고 곱하면 됩니다. 다시 1000으로 나눠주고 반올림 하면 돼요. B1 이것도 이거 쓸 거예요.
그러면은 CL 값은 26 정도 기대가 되고요. RCD는 28 정도. RCD RP 28. 그 다음에 라스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54 정도. 이 RC는 70, 82. 그 다음에 얘는 6. 짝수로 맞출 겁니다. 짝수로. 16, 4, 6, 2, 4, 10, 10. 이렇게 해서 얘를 사진 하나 찍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부팅을 하면서 적용을 해볼게요. 아, 원래 이 영상 빨리 끝내고 다른 이제 VSOC전압 관련된 영상 바로 다룰라 그랬는데 시간이 또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딜레이 되네요. 젠4는요, 클럭이 낮은 클럭을 쓰더라도 타이밍을 잘 조여놓으면 레이턴시가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턴시를 잘 조이는 게 중요해요. 레이턴시란다. 타이밍을 잘 조이는 게 중요합니다. 타이밍만 잘 조이면 레이턴시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근데 대역폭 자체는 그래도 클럭하고 상관관계가 큰데요. 근데 FCLK가 낮은 클럭을 쓰든 높은 클럭을 쓰든 FCLK는 인가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FCLK를 2000 정도 맞춰 놓았다 하면은 FCLK에 의한 밴드윗, 그러니까 대역폭, 읽기 쓰기 복사 대역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또 타이밍을 아, 그리고 하나 더. 70000 쓰실 때도 이거 7800X3D 때도 메모리 트라이 적용하니까 부팅 안 됐거든요. 삼성 랜 기준으로. 하이닉스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70000 써도 이 트라이 시 적용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다 해봤어요. 이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뭐다 풀어가면서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오스에서 만질 수 없는 옵션, 뭐 VDDIO에 관련된 옵션이 하나 있는 모양인데 근데 여기서 수정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적용하면 그걸 뭔가 바꿔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력한 용의자라고 봅니다. 부팅 안 되게 하는. 다른 타이밍들 다 풀고 뭐 전압값 조정하고 해봤는데 안 됐어요. 아무튼, 이거를 일단 CL26이 부팅이 되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26, 20, 28, 28 부팅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니야, 28은 왠지 될것 같으니까 26부터 해보자. CL 타이밍을 먼저 체크하는 이유는 CL 타이밍이 수율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은 값을 주면은 부팅이 안 됩니다. 뭐 굳이 설명하자면 모드 레지스트리란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CL에 대한 그런 제한 범위가 있을 거예요. 너무 낮은 값. 경험상 한 22인가 24 정도 그쯤 됩니다. 그래서 아마 26은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삼성 메모리 말고 하이닉스 메모리 이거보다 좀더 수율 좋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은 CL 타이밍을 더 낮춰보려고 시도해볼 수는 있을 건데 근데 넣는다고 마냥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 삼성 메모리로는 26 처음 넣어봐요. 이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되고 있는 건지
잘안 되네요. 이거는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쉽게 쉽게 해보려고 했는데. 시머스 클리어. 역시 오버클럭 영상은 제가 따로 다루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진작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또 삽질을 했네. 낮은 클럭, 그러니까 VSOC를 충분히 낮은 전압을 쓰는 상황에서의 오버클럭은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전에 제가 다른 메인보드로도 올렸던 램 오버클럭 관련된 영상들도 다시 다 찍어야 될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거저거로 바쁠 것 같아요. 뭐부터 해야 될지 지금 좀 고민이 되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 미련이 많은 타입이라. 영상 혹시 제가 이제 이 이후에 계속 영양가가 없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자, 충분히 정보 습득했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영상 끄셔도 되고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4800을 일단 고정해 놓고 28도 안 들어가나? 실질적으로 지금 VSOC 권장값이 1.3볼트 정도라 1.1볼트로 1.25에서 1.3볼트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VSOC 전압을 쓰면 CPU 성능저하가 발생을 하긴 하는데 야 된다. 얘가 28, 28, 28은 될것 같고, 얘가 54가 되는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CL 타이밍에서 만약에 26이 안 들어가면 이미 여기서 좀 손실을 봐서 6000 클럭 했을 때보다는 레이턴시가 안 나올 것 같네요. 이게 아마 부팅만 되면 단순 계산 시킨 거라 부팅만 되면 거의 에러 없이 나올 거 돌아갈 겁니다. 왜냐면 그거보다 더 타이트한 값으로 이미 안정화를 봤던 거라서 클럭이 다르지만 실제로 동작하는 타이밍에 대한 리얼타임 현실 시간에 기반해서 지금 더 넉넉한 값을 쓰는 거거든요. 얘가 82, 48. 얘가 잠깐만요. 이건 이따가 만져볼게요. 얘가 아마 1이 될 거예요. 1이 될 거고. 나머지는 좀 이따 만져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되고. 얘가 66 정도 썼고, 얘가 계산상 10인데, 해보죠. 뭐, 안 되면은 시모스 클리어 하지 뭐. 뭐 저는 이렇게 하지만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막 값을 한꺼번에 넣어서 오버클럭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미 안정화 본 값이 있으니까 그걸 레퍼런스 삼아서 하는 거지. 그거를 클럭을 변환시켜서 뭐 이렇게 이 정도는 될것 같애라는 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저처럼 한 번에 타이밍 따다닥 넣고 그렇게 하진 마세요. 램 오버클럭은 타이밍 하나당 한 번씩 안정화를 보고 넘어가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더 커져요. 더 오래 걸리고 안정화 과정이. 예,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잘안 돌아가면 영상 그만할 겁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세팅 값다 잡아가지고 다시 가져올게요. 자, 부팅이 이제 될것 같고요. 또? 됐다. 꼴뱅이 돌아가고요. 자, 타이밍을 많이 만져놨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면 아마 초기부터 에러가 빠바박 하고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TM5는 조금만 돌려볼게요. 아, CR 값안 조여지는 게 되게 아쉽네. 사실 CR 28을 쓴다면 제가 볼때이램 전압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한 1.35V? 뭐 계산해 봐야겠지만 어차피 성능이 26을 못 써서 성능 하락이 있다면 램 전압 자체를 낮게 쓰는 것도 좋겠죠. 온도나 이런 측면에서. 대충 엑셀로 때려넣고 넣은 건데 되죠. CL 하나 안 들어가는 거 제외하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28밖에 안 들어가면은 CL은 냅두고 클럭을 좀더 높여 쓰는 거야. 그럼 다른 타이밍들도 다시 계산해야겠죠. 이제 이거를 클럭을 높일 때 VSOC가 얼마나 높아져야 되는지는 아직 테스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도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 VSOC를 제한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너무 높은 값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될 현실이 왔습니다. 너무 높은 값을 쓰면 안 된대요. 일단 이거 이 정도 돌리고. 시네벤치 잘 돌아가는지 점수 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25,000대 나오는지.
성능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 같고요. 아예 A64 새로 사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매번 얘기하지만 메모리 클럭이 잘못 나오거나 이런 지금 표기상의 오류는 버전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최신 버전을 적용하니까 라이센스 적용이 안 돼서 이거저거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새로 사야 될것 같아요. 밴드윗 자체는 이제 클럭이 낮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엄청 높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도 4800 치고는 잘 나오는 걸 거예요. 타이밍을 조여놔서. 근데 보시면 레이턴시 한번 보실게요. 이제 예전 영상 중에 삼성 메모리 가지고 6000 클럭대 오버클럭 한거 레이턴시가 62. 몇 나노세컨드 나왔습니다. 별로 차이 안 나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타이밍 그럼 CL을 만약에 수율대로 26을 썼으면 더 내려갔을 겁니다. 거의 레이턴시가 차이가 안 나요. 타이밍만 잘 조여놓으면. 4800 클럭을 썼는데 레이턴시가 63이야. 4800에 CL 28을 썼는데. 그쵸? 신기하죠? 이게 젠4가 그래요. 이렇습니다. 자,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뭐 재밌는 테스트였네요. 방금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해봤네. 4800에서 그게 있어요. 램 수율에 딱 맞는 피탄 클럭이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뭐 FM대로 찾아내기 힘들지만 예를 들어 RCD 값이 뭐한요 정도 들어가는데 내가 4800으로 썼을 땐 조금 남게 쓰는데 5000 클럭으로 올리면 얘를 빡빡하게 달쓸수 있다. 그러면은 이걸 좀더 줄일 수 있습니다. 5000 클럭으로 올려서 RCD 타이밍을 되게 핏하게 맞출 경우. 이 RCD 타이밍이 레이턴시에 영향을 많이 줘요, 지금. RCD 타이밍이랑, 그 다음에 RFC, TREFI, 요런 타이밍들이 지금 레이턴시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조이고 써도 레이턴시가 제법 나와요. 그래서 밴드윗, 이런 대역폭이 중요한 프로그램이나 게임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래도 높은 클럭보다는 조금 아쉽겠지만, 근데, 레이턴시가 중요한 게임 하는 거는 4800 클럭으로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63.1 나노세컨드 삼성 메모리입니다. 하이닉스 아니고요. 잘 나온 거예요, 삼성치고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VSOC 1.1V 내에서 요 정도. 괜찮죠? 예, 본인이 하는 게임이 과연 레이턴시가 중요한지, 대역폭이 중요한지는 직접 해가지고 돌려보세요. 예, 4800으로 오버클럭해서 돌려보시고, 6000으로 오버클럭해서 돌려보시고, 이게 CPU 성능에 지금 7900의 A620M2 보드에서 VSOC를 1.1V만 쓰면서 낼수 있는 램 성능 제법 뽑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뭐 마지막에 결과가 잘 나와서 뭐 기분이 괜찮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바이오스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세요. 최신으로 지금 바이오스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업데이트는 항상 최신을 유지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